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입니다. 36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36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같이 다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에서 곧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중 엘론의 딸 아다와 히 족속 중 시본의 딸 아나와 소생 올리바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누바요스의 누이 바스마스를 취하였더니 야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서 낳았고 비스마스는 루이를 낳았고 올리바만은 요수와 엘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처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의 우거한 땅이 그들이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서 거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임을 믿어지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주의 부르심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부르셨사오니 또한 창세전에 감추었던 비밀들을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들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어린아이가 어미의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스승이 되셔서 깨닫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그 다루어가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이 곧 뭐냐면은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대로 일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을 걸어서 그는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고 그래서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성경대로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성경이 무엇이라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제일 먼저 딱 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그 천지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언약을 드러내는 일을 하겠지요. 그게 천지예요. 그래서 그 천지를 의인화하면은 뭐냐면은 이 땅에 두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저 창세기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대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얘기를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만드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를 심판을 하실 때 그러잖아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곳에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거. 거기서 말하는 창세는 뭐예요? 이 세상 만들어지기 전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들을 식양을 이 땅에 그대로 모형으로 만들어놨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 땅에서는 천지로 이렇게 만들어놨다. 천지로. 그래서 하늘을 천이라 그러고 땅을 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땅 자체가 무슨 세상이냐면 죄악된 세상이고 그래서 하늘은 뭡니까? 신령한 세계로 감춰져 버렸잖아요. 그죠? 감춰져.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신자들은 이 땅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감추어진 그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백성들을 광야 애굽에 있던 백성들을 광야로 빼내 가지고서 광야에서 자꾸 저 위를 바라보게 하잖아요. 모세를 올라가죠. 그러니까
애굽과 광야로 비교할 때는 광야는 땅이 되고 참 애굽은 땅이 되고 광야는 하늘과 같은 곳이에요. 근데 막상 광야에 나오니까 또 이게 구조가 어떻게 바뀌느냐? 광야는 땅이고 하늘은 시내산 위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 위로 올라오게 해가지고서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고서 그들에게 계속 너희들의 존재는 너희 어디 소속이 어디다? 저 위다. 자꾸 위에 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들은 태어난 소속이 어디였어요? 몸뚱이는 애굽이잖아요. 땅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여기에서 이게 뭡니까? 투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죄가 고발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자체를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 속에 있는 죄를 자꾸 고발하는 일들을 하신단 말이죠. 고발하는 일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한 것은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의인화하면은 두 불이란 말이죠. 두 족속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는 아브라함 집안에다가 그것을 그대로 세팅을 해놨잖아요. 그죠? 그 아브라함 집에 누가 나왔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왔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왔다. 거기 그대로 또 내려가면은 이삭의 집안에서 누가 나왔다? 야곱과 에서가 나왔죠. 그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보는 이야기가 계속 창세기 지금 나오는 것이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 둘은 뭐가 돼요? 계속 다투죠. 계속 다투죠. 요 구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가지고서 무엇을 드러내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는지 그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다 시청각 교제라고, 시청각 교제.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를 이야기를 할 때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를 가지고서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잖아요. 그들이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을 한 거예요. 이걸 또 이게 또 중요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기로 했고 에서를 미워하기로 했잖아요. 미워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야곱이 사랑받을 짓을 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고 에서가 미움 받을 짓을 해서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 속에 그런 성향을 줬단 말이죠. 그런 성향을 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뭐냐면은 야곱에게는 긍휼을 대하는 거예요. 긍휼을 대한다. 왜? 그 긍휼을 보여주는 그릇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긍휼을. 그리고 반대로 에서는 뭐냐면은 자꾸만 하는 짓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성향이 그래 있다니까, 성향이. 그 제가 이 비유를 쉬운 비유로 영덕 대게하고 거미 비유로 이야기해요. 영덕 대게. 영덕 대게는 그 안에 입력된 그 본성이 앞으로 간다, 옆으로 간다. 옆으로 가죠. 그 붙잡아 놔놓고 열심히 차려 앞으로 가 이렇게 하면은 멀뚱하다가 어디로 간다? 옆으로 가죠. 근데 거미는 어떻게 가요? 옆으로 가요, 앞으로 가요? 앞으로 간다니까. 왜 그럴까요? 똑같은데. 그 속에 입력된 것이 거미는 앞으로 가도록 되어 있고 개는 영덕 대개는 옆으로 가도록 되어 있다니까. 그렇게 만들어놨다니까.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사랑받기로 사랑하기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야곱은 계속해서 그 사랑의 모습이 뭐로 나타나느냐. 장자권을 추구하는 것을 나타나는 거예요. 장자. 그게 사랑하는 모습이라니까. 근데 에서는 장자권을 어떻게 해요? 소홀히 여기죠. 경홀히 여기죠. 그죠? 그렇게 에서의 관심사는 히브리서 볼 것 같은 뭐 하냐. 떡을 위해 가지고서 장자권을 버렸다. 이것을 망령됐다 그런다. 망령됐다. 그 망령됐다는 이야기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 야곱과 에서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가는지를 이 땅에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 교회 안에는 야곱의 계열이 있고 에서의 계열이 있어요. 교회 안에 항상 아브라함 집안에 두 계열이 있듯이 야곱 이삭의 집안에 두 계열이 있듯이 교회 안에도 두 계열이 있는 거예요. 어? 똑같이 이렇게 예배드려도 어떤 사람은 야곱처럼 언약을 잘 생각하며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까 이거 궁리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거는 안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진다니까. 그래서 말씀을 전해보면은 극명하게 자꾸 드러나요. 이것이 자꾸 드러난다니까. 그걸 나무라지 마세요. 그 사람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것이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를 세팅을 해놨다니까. 세팅을 해놨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기로 작정된 자는 야곱인데 그 야곱을 하나님 너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잊고 산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서 계속해서 야곱이 죄가 토설되는 이 일들을 시킨단 말이죠.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믿기로 쓰느냐 하면 에서를 믿기로 쓰고 있는 거예요. 에서를.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보세요. 이제 야곱과 에서가 이제 오늘 이 기점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나중에 갈라져 버립니다. 갈라져 버리죠. 이삭이 죽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이제는 야곱의 일생도 이미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 야곱이 있고 야복강에서 거듭난 누구 있어요? 세 사람? 이스라엘 있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스라엘 뒤에서 베델레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뭐로 부르겠다? 이스라엘을 부르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고 하고 나가지고서 일어난 사건이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것이 뭐예요? 르벤이 자기 어머니를 겁탈하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것은 결국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무슨 짓을 해야 되느냐, 뭐 어떤 이스라엘이 해야 될 그 일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다른 것이 이스라엘이란 이름 자체가 신과 싸우는 자인데 그 신과 싸운다는 얘기는 자기 안에 있는 이 우상성들이 계속해서 고발당하는 일들이 당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준비를 해놨어요.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준비를 해놨는데 이 은혜와 긍휼은 반드시 죄를 바탕으로 해서 주어진단 말이죠. 죄를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해서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계속해서 죄를 깨닫고 그 안에 있는 죄를 고발하는 방식을 일을 하신단 말이죠. 여기에 누가 동원을 시키는, 누구를 동원하느냐 하면 에서를 딱 동원을 시키는 거예요. 에서를 동원시킨단 말이죠. 그러면은 야곱은 에서를 통해 가지고서 계속해서 자기 안에 있는 악이 고발당하는 이 일들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볼 것 같으면은 에서의 족보가 나오죠. 에서의 족보가 나오죠. 근데 이 에서의 족보를 지금 36장 전체를 다 읽어보면은 굉장히 아주 화려한 족보입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들은 요 앞서서는 그냥 아들들만 열두 아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놔놓고 그 다음에 이 이후로 37장에 가도 야곱의 자식들은 별 볼일 없어요. 별 볼일 없는데 이 에돔의 후손들, 에서의 후손들은 승승장구합니다. 승승장구해요. 그래서 이걸 흔히들 에서의 형통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우리가 야곱은 고난받고 에서는 형통한단 말이죠. 자 보세요.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죄 아래서 태어났어. 똑같은 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흙으로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한테 한쪽은 에서는 형통하게 하고 야곱은 고난을 받게 한다 할 것 같으면은 그 야곱은 에서의 형통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 무엇이 터져나오겠어요? 그 속에 뭐가 터져나오겠어요? 원망이 터져나오겠죠. 왜 원망이 터져나옵니까? 누구는 무시묻고 누구는 인사 먹느냐 말이죠. 똑같은 자식일 것 같으면 똑같이 그 할 것 같으면은 에서는 형통한 거 승승장구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야곱은 계속 고난당하는 모습으로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일을 통해 가지고서 야곱은 계속해서 자기 안에 있는 뭐가 나오느냐, 원망과 불평과 이게 누구에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흔히들 우리 그러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이걸 광의적인 의미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못 될 것 같으면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왜 저 안 믿는 저 인간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못 삽니까?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그런 고백이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 가치관이 뭐다 뭐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죠. 가치관이 똑같으니까 뭐가 나온다. 원망이라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일평생 눈 바꿔치기 당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교정되는 일들을 당한다니까. 계속 가치관이. 그러니까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빼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들은 가치관이 뭐냐, 애굽의 떡의 가치란 말이죠. 떡에서 산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늘에 만나를 주면서 너희들이 사는 것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그 어쩌면 여러분들이 교회만 나올 때마다 그것이 교정당하는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아프지요. 나는 이 땅에 살려면은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사는 사람이 떡이서 살지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이 육신은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이 육신은 아무리 그 사람이 신앙이 좋아도 떡을 먹어야 살지 말씀 먹어서 못 산다니까. 그러니까 이 육신을 갖고 있는 나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가 순종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지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는 그걸 철저하게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이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고백이 뭐냐, 난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죠. 그게 사도 바울이 참 예수 믿자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나오는 고백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우리는 그 자리로 가야 돼.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옛날에는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 이제는 죄로 자꾸 밝혀지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점점 죄로 드러나는 거예요. 과거에는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요. 과거에 우리가 죄의 개념 이럴 것 같으면 그냥 주일날 빠지고 말이죠. 어디 헌금 안 하고 봉사 이런 것들이 죄의 개념으로 갖고 있는데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 하느냐면은 그러한 것들을 초월해가지고 뭐 하느냐. 아,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는 이것이 죄가 드러난다니까. 아,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는구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없구나 하는 것들이 깨달아진다. 그럴 때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의 이 차원을 먼저 벗어나버린다니까. 그게 우리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면서 고발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 자기 백성들을 두어서 이 세상을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뭐 하냐, 죄를 고발하는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일들을. 오늘 이 잘 볼 것 같으면 보세요. 야곱은 고난을 받고 에서는 뭐 하더라? 형통하지요. 에서가 하는 일들은. 그래서 보세요. 나중에 볼 것 같으면은 이 이후로 볼 것 같으면은 야곱의 후손들은 기근 속에서 뭡니까? 죽어가는데 요셉을 통해 가지고 살아나고 그 살아난 그들이 다시 애굽에서 뭐예요? 400년도 종살이 하는데 이 에돔의 후손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가나안 땅에서 승승장구하고 수많은 왕들이 배출이 되고 말이죠. 족장들이 배출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왕들이 배출되고 족장들이 배출됐다는 얘기는 부국 강성한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요놈들이 보세요. 부국 강성한 나라가 돼가지고서 출애굽을 한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죽상의 고생을 해가지고서 출애굽을 하는데 출애굽을 할 때 와가지고 이 광야길을 갈 때 이 광야에 누가 진치고 있느냐면은 에돔 족속들이 딱 진치고 있는 거예요. 에서의 후손들. 에돔이라는 이름이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란 말이죠. 그럼 이 에돔 족속들이 어디에 있나? 세일산에 딱 죽치고 있는데 광야길을 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가는 그 여정 속에 요놈들이 길목을 노른자의 땅을 딱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모세가 가가지고 그러잖아요. 그 에돔에 가가지고서 좀 길 좀 비켜주이소. 우리가 이 길을 통행할 때 그냥 삭슬 다 내고 통행료 다 내고 그렇게 통행할 테니까 좀 비켜주이소. 그러니까 비켜줬다 안 비켜줬다? 안 비켜. 이거 한번 보셔야 돼. 이거 민수기를 한번 보시라. 민수기를 한번 보셔야 돼. 민수기 20장을 봅시다.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 봅시다. 20장 몇 절부터 보느냐 하면 14절부터 봅니다. 14절부터 같이 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에게 당한 모든 고난도 당신을 아시거니와 우리 열조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가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열조와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공이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여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 하라 하였더니 에돔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대로로 통과하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줄 것이라. 우리가 도읍으로 통과할 뿐이지 아무것도 없으려니다 하나 그는 가로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그 경내로 통과함을 용납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잡으세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가지고서 지금 모세가 하는 이야기, 우리가 이 땅에서 정착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각이 없고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있다. 가나안 땅에 가야 하는데 그럼 이 길만 좀 빌켜주면은 우리 돈 다 내고 갈게.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형제로 들고 나오죠. 형제. 니하고 우리하고 형제 아이가. 근데 그 형제인데 우리는 애굽에 가가지고 축사히 고생을 했고 고난을 받았는데 너들은 잘 살았지 않느냐. 근데 형제를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뭐 어디 공짜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길 좀 비켜달라 그러는데 애도망이 비켜준다 안 비켜준다. 안 비켜주죠. 그런데 이 사건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를 보셔야 돼요. 이 사건을 가지고서 묻습니다. 에돔 왕이 길을 안 비켜주는 것도 지 생각이다. 하나님 뜻이다.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못하게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 21장 보세요. 21장 21장을 봅시다. 21장입니다. 제가 했습니다.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이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과 아다림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서로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시며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리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자,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뭐 하더라? 상하니라. 지금 에돔 땅을 둘러서 향하니까 직선길로 가지 못하고 빙 둘러서 가게 하니까 이 불따구가 누구한테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빼냈을 것 같으면은 끝까지 잘 지켜줘야 안 되느냐 이거예요. 왜 개고생을 시키느냐 이거예요. 그 형제 길에 형제들이 사는 그 땅을 그냥 이렇게 순수하게 통행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느냐 말이죠. 근데 그 형제를 적국으로 만들어가지고서 빙 둘러가게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면서도 모세 따라가면서 뭐 한다? 궁시렁거리는 거예요. 궁시렁거리는. 그게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그건 누구 원망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곳 이곳에서 식물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그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시대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시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속에 있는 그 죄들을 끄집어내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에돔을 가지고서 지금 하는 거예요. 에돔. 만약에 에돔이 순수하게 길을 내줬을 것 같으면 원망했다 안 했다? 안 했겠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속에는 그 원망이라는 것은 항상 여기에 내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품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평안할 때는 안 드러나요. 자기 육신의 어떤 자기 생각과 다른 모습으로 드러날 때 여기에 있는 것이 뭐가 나오느냐?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이 원망하고 요거 하는 것이 여기 뭐냐? 뱀이라니까. 뱀 새끼라니까. 요 안에 있는 요 뱀 새끼가. 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그들을 에돔 땅을 빙 둘러가게 이렇게 했더니까 결국 길로 인해 가지고서 뭐 하느냐? 그들 속에 있는 죄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에? 나 이렇게는 하나님 못 믿겠다. 무슨 하나님 이런 사람이냐? 그럼 결국 이들의 사고 속에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냐? 자기들 이용 대상인 거예요. 이용 대상. 하나님은 우리 육신을 편하게 해줘야 된다는 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입니까? 언약이 먼저입니까? 언약이 먼저이죠. 그럼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합니까? 언약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존재합니까?
언약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 너희들은 너희들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얘기는 너희는 너희 몸뚱이 챙기는 족속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된 민족이라는 것을 광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치는데 이들은 알아먹는다, 뭐 알아먹는다. 뭐하러 먹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돔의 이 길을 둘러가게 하니까 불타고 나가지고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것이 곧 뭐냐? 죄란 말이죠, 죄.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원망한 자들에게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뭐해요? 물어 죽게 만들지요? 물어 죽게 만들었잖아요. 자, 이 반전입니다. 불뱀을 보낸 것은 왜 보냈습니까? 원망하는 자들을 위해서 불뱀을 보냈죠. 그죠? 그래서 원망하는 자들이 전부 불뱀에 물려버렸어요. 불뱀에 물려버렸단 말이죠. 이 이야기는 뭐냐? 외부적으로 불뱀이 물렸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그들이 지금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뱀이 있다는 얘기예요. 뱀이 지금 터져나오는 거예요. 자기들 속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불뱀을 물게 하고서 불뱀에 물린 자들이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살려달라 그러죠. 살려달라 그런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장대에 높이 달리잖아요. 그러면서 하실 때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노뱀을 쳐다본 자는 살리라. 자, 보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누가 노뱀 쳐다봅니까? 그렇죠. 뱀에 물린 자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안 물린 자는 안 쳐다본다. 그럼 누가 물렸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이 물렸다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통해 가지고서 야곱 족속의 그 죄를 고발해서 죄인의 자리로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이다. 그런데 그 저주를 누가 받느냐? 대신 너희들 대신 죽어진 그 뱀 하나가 지금 노뱀이 지금 장대에 달림으로 인해서 너희 죄가 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뱀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노뱀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같이 인자가 들리면 내가 너희들을 끌어당기리라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너희를 살을 살려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 족속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 족속에게는 무엇을 보내주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일들을 하잖아요. 해야 된단 말. 그런데 그 은혜와 긍휼은 반드시 무엇을 깔고서 나타난다? 죄가 드러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죄 안 진 놈이 은혜 긍휼 필요가 없다니까. 죄 안 진 놈이. 그래서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천국은 내가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죄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원래 죄인인데 이놈들이 자기가 죄인인 줄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죄를 드러내는 일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이스라엘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광야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끄집어내기 위해 가지고서 광야길을 통행케 한다니까. 광야길을 완전히 나오자마자 가나안 땅 쑥들어가게 했을 것 같으면은 원망 불평도 없어요. 그냥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서 원망 불평이 없이 쑥들어갈 것 같으면 여러분들 감사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감사는 끝이난 고생을 해봐야 감사가 나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있는 그 죄를 고발하기 위해서 에돔을 사용을 했단 말이죠. 에돔을 에서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에돔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뭐를 보내고 불뱀을 보내 가지고 물어버리고 불뱀에 물리니까 어떻게 하고 주여 살려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노뱀을 탁 달아버려 가지고서 누구든지 노뱀 쳐다보면 산다. 자, 이것을 신약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신약식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구하러 왔어요? 누구 구원하러 왔어요? 자기 백성 구원하러 왔죠? 그럼 그 예수님 초림 당시에 자기 백성이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특심하게 지켜가지고 자기들이 죄인인 줄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고들을 죄인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고들을 죄인 만드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다른 행보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 구조를 예수님께서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속내는 그런 거예요. 날 죽여라. 날 죽여라. 너희들이 날 죽여야 된다. 날 죽여야 된다. 나를 죽여야 너희들 속에 있는 뭐가 고발된다? 죄가 고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 속에 거룩하고 잠자는 모습으로 말이죠. 자기들 율법 지켰다고 막 의인인 채 하는 그런 뭡니까? 회칠한 무덤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그 속에 있는 그 속에 송장, 썩은 송장을 끄집어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살 약 올리는 거예요. 살살 약 올리는 쉬운 얘기로. 꼭 병을 고쳐도 언제 고친다? 안식일날 고치죠.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날 뭐 하는 날이에요? 그 철저하게 하나님께 경배하고 쉬는 날인데 꼭 그때 와가지고 그 목전에서 고친다니까. 이거는 약을 올리는 거예요. 약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유대인들이 참다 참다 못 참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참람죄 신성 모독죄로 죽여버리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걸 미끼로 예수님을 그들의 죄를 끄집어내는 뭐로 던졌어요? 미끼로 던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들 속에 죄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 속에 그들이 죄인 줄 알아야 뭐가 공부, 뭐를 준비된 게 주어진다. 은혜와 용서와 긍휼이 부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그들은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어. 죽여야 돼. 당연히 반드시 죽여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들이 죽고 나자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시켜가지고서 오순절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서 증거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서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그러자 그 말을 듣자 그 속에서 어떤 일들이 나요? 어찌할꼬 하는 통회 자복이 일어나죠. 회개 역사 일어나죠. 그러면 보세요. 그 어찌할꼬 하는 이 통회 자복을 일으키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누굽니까? 내가 예수를 죽인 자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여기 광야에 불뱀 물린 사람인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광야에 불뱀 물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원망해서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불뱀에 물려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뱀에 물린 그들을 멸망을 시키지 않고 저주를 하지 않고 오히려 뭐 한다?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뱀에 물려서 살아난 자들에게는 뭐가 덮여지는 거예요? 뭐가 덮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긍휼이 씌워져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니까 복음.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를 가지고서 계속 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원래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했으니까 그 에서를 가지고서 사랑을 입은 야곱을 계속 그 너는 이렇게 사랑을 입은 놈이야 이렇게 사랑을 입은 놈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걸 에서를 계속해서 그 앞에다가 미끼로 사용을 한다니까. 이걸 지금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식으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합시다. 에서는 승승장구하고 야곱의 집, 야곱은 고난받잖아요. 지금 시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복음 전할 것 같으면 교회가 부흥돼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대답을 못하겠어요. 우리는, 우리 생각엔 어때요? 복음 전하면 당연히 교회가 부흥되고 잘해야 되잖아. 자, 보세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에서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를 것 같으면은 우리 생각에는 야곱이 승승장구하고 에서는 망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사고잖아요. 그 사고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역설적으로 다루어간다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야곱처럼 찌질해지게 고난받는 구조 속으로 밀어넣어버리고 하나님께 미움을 받은 에서는 형통하는 구조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그걸 지금식으로 말하면은 복음을 전하면 부흥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찌들어지게 만든단 말이죠. 있던 사람도 나가도록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복음 안 전하는 데는 부흥이 되고 날로 부흥이 돼가지고 말이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흥이 되는 그 교회는 무엇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요? 사람의 수죠. 지금 이 시대 보세요. 교회 되면 한국 교회 안에서는 교회 되면 숫자예요. 숫자 노름이라니까. 숫자 많으면 정통이고 진리예요. 숫자 적으면 아무리 잘해도 이단이라니까. 흔히 그런다니까. 교인들이 하나님이 그래 그 함께 한다고 같으면 교회가 그 모양이 돼가 되나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 가정사로 비춰보잖아요. 우리 가정사로. 네 예수 믿는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살아가지고서
세상 창피하지. 어디가 예수 믿는다 소리 하지 마라 이러잖아요. 우리 과거에 다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이거 목회를 하고 나가지고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승승장구하고 이 땅에서 잘 살고 교회도 붕괴야 가서 전도해도 먹힐까 합니까? 이게 누구 논리다? 이게 마귀 논리라니까. 철저히 마귀 논리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논리를 깨뜨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야곱은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그러면은 야곱의 마음속에는 아 이제 하나님 나를 사랑했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잘해줄 거야. 이런 사고가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그 사고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잘 살고자 하는 인간의 뭐예요? 우상성이란 말이에요. 우상성.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상성을 깨뜨리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깨뜨리는 작업을 한다고. 그것도 누구 백성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사랑을 입은 자기 백성에게. 그럼 보세요. 그럼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똑같은 몸뚱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치관들이 세상 사람이나 가치관이나 우리 가치관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세상 사람 돈 좋아하면 우리도 돈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 좋은 환경 좋아하면 우리도 좋은 환경 좋아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는 좋은 걸 안 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걸 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뭐가 되느냐? 누구한테 원망이 나? 이게 누구한테 나간다? 하나님을 원망이 가는 거예요. 시편 73편 한번 봅시다. 시편 봅시다. 시편을 한번 봅시다. 73편을 봅시다. 시편 73편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읽었어요. 여러분들이 이건 몇 절까지 읽느냐면은 20절까지 있습니다. 1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읽으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교만의 그들이 목걸이요 악마와 그들이 오시며 살찌면 그들의 눈이 순산하며 그들의 모든 마음의 경우가 많으며 그들은 능력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교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나를 두고 그들의 눈은 나를 두고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루도 없어 자네의 바닥을 하는 사람과 말하십니다. 말하기를 하면 이 어찌 알랴 이 유전자들에게 시신하라 합니다. 볼지라 이는 악인이라도 항상 변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 안에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입을 씻어내라 하면 실로 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정말 재물을 당하도다. 내가 만난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해결처럼 말해라 했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름에 악인을 해야 하였으리라.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을 하되 그들이 내게 이만 삼을 얘기하였으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아그들에게 전하라 한다 한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육교로 모셔주시며 밤을 내뱉으시니 그들의 자에 그가 갑자기 방패가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한테 분별한다 한다. 주여 사람이 깨는 영웅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계신 후에는 그들의 인상을 의지하시리라. 아멘. 자 봅시다. 지금 아삽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지금 빠질 수 있는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아삽은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했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잘 살고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은 못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삽의 논리예요. 그런데 성경적인 구조로 봤을 때는 아삽의 이 논리가 잘못된 구조죠. 그것이 선악의 법 아래 죄 아래 가둬지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법이란 그 사고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아삽의 이 사고가 악이라는 것을 교정시켜주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삽의 눈앞에 어떤 광경을 펼치느냐 하면은 의인들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악인들은 형통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자기의 형통함을 가지고서 의인들을 자꾸만 뭐 한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지금 식으로 말하면은 교회 숫자 가지고서 큰 거 가지고서 교회 작은 사람들 다 핍박한단 말이죠. 응? 그러니까 아삽이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대체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따졌단 말이죠. 원망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됐다니까.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은
자기 백성들은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는 구조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도리어 반대 현상으로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구조로 만들어 놨단 말이죠. 왜 그러냐? 이 땅 자체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뭐 했어요? 저주해버렸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그것은 곧 뭐이다? 저주예요. 근데 악인들은 그걸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는 뭐냐, 저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은 그냥 일장춘몽같이 만들어놨구나. 그냥 꿈을 꾸고 깨고 나면은 그 꿈이 다 사라진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상으로 만들어놨구나. 그런데 지금 악인들은 그 허상을 뭐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실상처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삽도 악인들과 같이 허상을 실상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걸 추구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이 어떻게 하느냐? 아하!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것이 이 세상 구조가 그렇구나. 하나님이 배치해놓은 구조가 그렇구나. 그러니까 의인들은 뭐 하느냐? 그 고난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뭐이다? 복이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20 몇 절이에요? 20 몇 절이에요? 24절부터 봅시다.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내 육체의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이시리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자, 보세요. 아삽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나가지고서 진정한 복은 어떤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악인은 지금 무엇을 의뢰하고 살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살고 의인은 누굴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창세기 27장에 볼 것 같으면은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할 때에 에서에게는 어떤 축복을 내리냐면 너는 평생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다 그런다. 칼을 의지하고. 그러나 칼을 의지하고 살지만은 결국에는 뭐냐, 너는 야곱에게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 명예를 깨뜨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곧 뭐냐, 악인들이 아무리 승승장구 이 땅이 잘 산다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바벨탑까지 쌓아진다 할지라도 이게 다니엘서 볼 것 같으면 금신상으로 나타나잖아요. 이 세상이 금신상처럼 그렇게 웅장한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뜨인돌이 나타나가지고 그 발을 쳐버리니까 그 신상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가루가 돼가지고서 날아가 버리죠. 결국 악인은 멸망하고 의인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은 뭐냐? 악인이 형통하는 구조를 만들고 의인은 고난당하는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 왜 그렇게 했느냐? 이 세상 자체가 허상이기 때문에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멸망할 세상 속에서 좋은 걸 주지 않는 거예요. 진짜 좋은 것은 어디 있느냐?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 있다?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갔을 때 비로소 이게 뭐가 되냐? 이 땅에서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 것이 역설로 나타났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것이 정설로 나타난다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복받고 행복하게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받은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버림당하고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 미워져야 되는 거, 미워져야 된다니까.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깃들 것이 없고 정들 것도 없고 그래서 이 땅에서 신자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땅에 놔둔 배치하는 목적이라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 싫어지고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악인들이 형통하는 이 구조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는 뭐냐, 우리 안에도 나도 악인들처럼 형통하고 싶어하는 그 죄들이 고발당해줘야 되는 거예요. 고발당해줘야 된다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복음 이렇게 해도 옆에 교회 부흥 잘 되는 교회 보면 부럽다 안 부럽다?
아, 정나우 목사는 복음 전하기 때문에 안 부러워할 거야. 아니에요! 감사하죠! 우리 심집사님이 이 집안에 이렇게 오니까 제가 얼마나 고마운데. 신나는데. 새로운 신자들이 오면 기쁘지요. 감사하죠. 그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그저 여전히 나도 뭐 하느냐. 저놈들 미워하면서도 내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나도 그게 추구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난 죄라는 게 계속 고발 당하는 거예요. 욕하면서 고발 당한다니까. 똑같이 망할 것 같으면은 원망할 것도 없어요. 저 집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데 뭐 원망해. 근데 나는 망하는데 나는 안 되는데 저는 잘 된단 말이오. 그럼 뭐 하느냐? 누구한테 원망하냐?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요. 하나님 이럴 수 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냐? 내 속에 죄를 고발하기 위해서 옆에 교회가 잘 되게 만들어 놨다니까. 이게 얼마나 고약스러워, 이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날 것 같으면 이 복음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은 받아들입니까? 욕합니까? 욕하잖아요. 그 욕먹는 것이 신앙이라니까, 신앙. 우리는 복음조차도 뭐하냐면은 자기 이미지 챙기기 위해서 써먹는다니까.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 보세요. 교회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그때부터는 그 교회는 힘을 갖기 시작한다니까. 사람의 수에 힘을 갖기 시작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애굽의 것은 전부 이것은 뭡니까? 수국물들은 뭐냐? 이것은 이 육체요. 다 멸망할 것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의지하는 자는 애굽같이 망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영적인 의미를 모를 것 같으면은 뭘 하느냐? 세상에 많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서 많은 것을 소유하면은 그것이 힘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다스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세상의 그 구조를 통해가지고 세상의 모습을 통해가지고 우리의 뭐가 고발당하느냐? 죄가 고발당하는 거예요. 아, 나도 내 안에 저들과 같은 사고가 여전히 자리잡고 있구나. 아무리 이건 신앙이 좋대도 이건 여전히 자리잡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것이 고발당하면 당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아무리 내가 머리로 몸을 알고 가슴을 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이 인간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하냐? 늘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에서의 형통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뭐다? 일장 춘몽이에요. 일장 춘몽이라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마침 꿈 깨고 나가지고 꿈을 꿨는데 그게 깨고 나가지고 꿈이었을 것 같으면 화가 난다 안 난다? 화나죠. 진짜 꿈에 마침 꿈을 꾸고 있는데 지금 옆에 누가 툭 쳐가지고 깨워 놓을 것 같으면 얼마나 불타고 나요. 우리 집사람이 잘하거든요. 한참 침대 꿈꾸고 있는데 말이죠. 그 꿈을 아사가 버린다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도 악인들 그냥 잘 해놔라.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우스갯소리로. 돼지를 잘 먹여가지고 밥, 염물, 돼지를 잘 이렇게 사육시켜서 그 살찌게 하는 것은 왜 한다? 잔치집에. 재물장께서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은 뭡니까? 이 땅의 것을 이렇게 추구하지 못하도록끔 너희들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걸 알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을 주는 것을 하지 않고 고난당하는 구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면은 아픈 것이 그거예요. 달리 아픈 게 아니에요. 나도 세상 사람처럼 삐까번쩍 좀 뭔가 말이죠 하고 싶은데 그래 안 해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 안 해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서 여전히 나도 내 안에 에서의 기질이 있구나 이걸 깨닫는다니까. 나도 여전히 나는 뭐냐 인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구나. 그게 누굴 탓할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나와야죠. 그러니까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안위를 받아야 되는 것은 뭐냐. 아무리 비언약 속에 속한 그 사람들이 승승장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부 뭐이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냥 일장춘몽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나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역설적으로 자기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말이죠. 버림당하는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귀한 것 주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렇죠. 제가 그러는 거예요. 천국은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한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지 이 땅에서 천국 살고 저가 천국 준다 그런 천국 없어요. 하나님 그런 거 약속한 적이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옥에 던져놓는 거예요. 지옥에 고난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가지고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을 환난당 환난하는 자에게 너희들에게 안식으로 갚아준다 그러잖아요. 안식으로. 응?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식을 안식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안식이 안식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디에 있는가? 이 땅에 환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란 속에 이 여러분들이 이 고난 속에 이 살면서 그 고난만 보지 마시고 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라고? 안식을 바라보라고. 위에 준비된 그 안식의 세계를 바라보라고. 그걸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렇게 다뤄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현실 속에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지극히 날 사랑하고 있구나. 야곱같이 사랑하고 사랑받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내 뜻대로 안 사라지는구나. 이걸 생각하시고 그 속에서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친 바 되어져서 우리는 에서의 형통을 보고서 부러워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꿈과 같이 일작충무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에서와 같은 그런 사고들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늘 은혜와 긍휼을 삼아하는 상한 심령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